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해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하는 평가인데 보통 이 선거법 위반은 벌금형을 구형하게 되고 그리고 선고도 벌금형을 하게 됩니다. 100만 원 이상이 되면 뭐 무조건 배지가 달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 원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이례적으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자, 이 이재명의 재판 전략 자체가 그동안 잘못됐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범죄를 많이 저질렀고 그래서 이재명의 뭐 배지가 달아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하는 건데 그런데 선거법만 하더라도 이게 가장 먼저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여기서도 지금 자신이 스스로가 대발등을 찍었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판사가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이 여지를 원천적으로 스스로가 봉쇄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봐주려고 하더라도 봐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왜 그랬을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재명은 이 사법 리스크를 최고조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자 전부 다 이 검사들의 기소를 인정하지 않는다. 조작이다. 이렇게 몰고 가면서 자 그 인거 있는 증거 자체도 그것도 조작이다. 사건도 조작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말하자면 지금 있는 사법 절차를 전부 다 무시했어.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다. 그게 바로 이재명의 말하자면은 탄핵,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기 퇴진하고 본인이 거기에 중간에 들어가서 자, 대통령이 되는 수밖에 없다. 자, 그렇지 않고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재명은 대통령 되기 전에 감옥에 간다. 만약에 대통령 선거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 당선되기 어렵다. 이런 혐의가 있는데 뭐, 어떻게 당선될까? 거 이 민주당의 지지 세력만 똘똘 뭉친다 하더라도 그게 30%, 40%. 그런데 대통령이 되려면 40% 후반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봉기를 민중 봉기를 일으켜 가지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게 목적이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재판 전략도 아주 지금 판 이 변호사들이 볼 때는 상식적으로 받지 않는 이재명의 재판 전략으로 합니다. 정상 참작 자체가 불가능한. 자, 그래서 이 법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데, 오늘 팬앤마이크가 여러 변호사들의 의견을 취재해가지고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자, 우선 김문기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해외 출장 사진 2,500장 중에 일부만 선별 했다. 또 여럿이 찍혀 있는 사진 중에 서너 명만 보이게 잘라냈다 주장했습니다. 자, 사진을 잘랐다 하는 이재명의 주장은 이분이 아닌데, 2021년도에도 이재명은 4명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골프를 안 쳤다는 겁니다. 내가 사진을 조작해가지고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들어보십시오. 이재명이가 과거에 채널 A 넣었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4명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골프를 친 것처럼 안 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친 것처럼 자 골프를 친 것처럼 자 그런데 골프를 쳤다는 건 다 나와 있는데 이 거짓말 또 거짓말 그러니까 이재명 입만 번긋하면 거짓말 이런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는지 정말 기가 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작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왜 의심을 하죠? 제가 그걸 숨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숨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다른 사람 볼 때는 야 참 그 말 맞는 것 같다. 그런 걸 어떻게 숨기겠나?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하겠나 하는 걸 하는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자 그래서 골프를 친 게 밝혀졌고 그래서 이재명은 사진을 조작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이재명뿐만 아니라 거기에 전현이라는 자도 사진을 조작 편집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 명 사진 찍었는데 그 중에 확대해보니까 김문기, 이재명, 유동재 나오는데 그걸 조작했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 똑같다. 이재명과 똑같은.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거기는 이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논리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뭐라 그럴까 아주 헛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죄 전략을 주장하는데 법조계에서는 지금 유무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거법에서는 형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벌금 100만 원 이하 이걸 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유죄를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면 감경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당선을 목적으로 내가 허위사실을 했다 이렇게 내가 반성하면은 그 100만 원 밑으로도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 70만 원의 벌금형이 구형될 수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의 전략은 완전히 무죄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형 기준상 최고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변호사인데 거기도 막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피선거권 박탈 이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100만 원 이상 나올 것이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징역 2년을 선고했으니까 당연히 그 절반인 징역 1년을 나올 것이다. 그 끝까지 이재명 계속해서 우기고 있는 거 보면은 이자는 지금 나는 선거법 아니고 다른 범죄 가지고도 전부 다 감방에 가야 되니까 처음부터 세게 나와가지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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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야지 그래서 억울하게 탄압받고 있고 검찰이 조작했다 이렇게 몰아가가지고 자기 지지자들을 선동 해가지고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이재명이 두 번째 전략을 보면은 자 백현동 사건에 관해서도 완전히 엉뚱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정감사에서 2021년도입니다 자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발언에 수년간 걸친 이야기에 지금 재판에 나와서는 이렇게 쭉 주장하다가 수년간 걸친 이야기에 대해서 7분 안으로 답변을 압축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야기가 좀 꼬였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자 압박을 한 근거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말이 좀 꼬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도 자, 백현동 로비스던 김인섭 씨가 항소심까지 해서 5년을 징역받았습니다. 종범입니다. 그런데 김인섭의 로비에 의해서 4단계까지 용도 변경을 해주는데 이미 김인섭 판결에 나온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은 김인섭이가 로비를 해서 해준 것이다. 이렇게 판결에 딱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나는 국토부로 협박을 받았다. 그런데 나중에는 자 이게 말이 꼬였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차체부터가 이재명은 나중에 협박은 자신 내가 그런 게 해석한 것이고 협박 대신에 압박을 느꼈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은 이 말장난에 너무나 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하다 생각하고 내가 지능이 좋으니까 돌파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사건을 다 컨트롤할 수 있어. 판사까지도 검사까지도 그렇게 하다가 스스로가 무너졌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남시의 이 문서도 여기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내준 문서 보면은 귀시에서 적의 처리 알아서 처리하라 이런 문서를 보냈는데 자, 협박만 이 협박이란 말만 물고 늘어지면서 왜곡한 게 이게 이재명이 스스로 발등을 찍은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내가 다 할 수 있을 거야 해놔놓고 자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자 이 주변에 여러 가지 증언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혼자서 사건을 4개, 5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너 혼자 할 수 있어. 거기다가 당대표도 하고 선거도 하고 단식도 하고 다 할 수 있어 하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스스로.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기 머리를 너무 믿은 것 같아. 자 세 번째, 자 모두 검찰의 조작이다. 법정에 들어서면서. 자 그래서 지금 지지자들을 향해서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한다. 그러나 사필 비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재명이 씩 웃으면서 자 이런 걸 보면은 이재명의 전략은 그야말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거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법정에 출석하면서 한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재명이 자 이렇게 보면 자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사필 귀정이다. 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이재명은 도대체 이 내구자가 어떻길래 저런 산반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길래 옆에 사람들은 침통한 부직인데 본인만 씨 웃어가면서 그래서 야 이재명은 좀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형사 재판에서 기소가 되면 변호인은 이 기소된 그 복사를 해가지고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기소를 했는지 다 알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대비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증거가 조작됐다면 벌써 이재명으로서는 이거 언론에 터뜨리고 야 이거 봐라 이렇게 조작했다 이렇게 할 건데 그런 걸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발언이다. 그렇게 이재명은 결국은 재판을 정치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정혁진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진짜 패착인 것은 자 업소 전략을 가야 되는데 업소 재판 공직선거법 업소 전략 자 김문기 모른다고 그랬는데 너무 쫄려가지고 몰랐다.
백현동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정 변호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는. 과거에 유창훈 앞에서, 유창훈 판사 앞에서 울먹울먹 하니까, 자, 유창훈 판사가 풀어준 것처럼 한성진 부장 앞에서도 다시 단식하고 수염 잔뜩 기르고 나와서 싹싹 빌어야 한다. 이게 지금 조커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부장판사 앞에 가서 부장님 이번에 100만원이 넘게 나오면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는 민주당이 400억 넘게 토해야 합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한 축이 무너지는 거니까 제발 90만원으로 때려주세요. 이렇게 빌어야 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조롱하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의 지금 일관되게 무죄 전략, 반성하지 않는, 이게 가중 요소다, 가중.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재판은 판사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 혐의를 전부 다 알고 변호사들이 그 이재명의 혐의와 관련해서 또 검찰이 구형한 이유와 관련해서 전부 다 그걸 설명하고 해석하고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이재명의 기소 내용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형량이 얼마나 된다고도 알고 있고 판사가 누군지도 알고 있고 그런데 판사가 장난을 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판사 장난 못 칩니다. 이제는 자, 이 지금 유튜브 시대에 돼가지고 과거처럼 제한되어 있는 정보가 유통되는 게 아니고 무한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유튜버는 이거 법조 여기 가보면은 판결문만 줄줄줄 읽어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자, 이재명 관련해서 사건만 쭉 해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자, 거기가 인기가 있는 것은 그래서 이재명의 범죄 행위가 어떻고 얼마나 처벌받을까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재명은 이 태도가 보면은 가중사유, 그러니까 이 기본이 있는데 거기는 처벌을 더 가중하는 게 있고 기본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감형사유가 있는데 감형은 하나도 없고 가중사유가 쌓이니까 징역 2년까지 선고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은 자, 정치적으로 이걸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검찰 독재에 의한 조작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혐의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자기 지지자들에게 자, 이렇게 지금 어차피 뭐 인정한다고 해도 이재명은 뭐 30년 사나 20년 사나 10년 사나 똑같이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데 그 썩을 리가 없죠. 그 이재명은 최대한으로 나를 무겁게 처벌하라. 그리고 국민들이 일어나라. 나는 조작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법무사를 찾아가서 법무사 선임과 이 대표 선임과 이재명이 대담을 나눈 장면들도 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무사에 가서 한 선임의 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에게 법무사 주지 선임은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해달라 이렇게 말했고, 자, 선임께서 길을 열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해달라. 자, 그러니까 지금 주지 선임 정도 되면 법무사면 부산에서 그냥 큰 가장 큰 교회 사찰 중 하나인데, 그런데 이재명이 왔다고 해서 이렇게 덕담이라고 하지만, 자, 이런 덕담을 그것도 지금 범죄 혐의로 감옥에 곧 가야 할 자보고 선임이 이런 덕담을 할 수 있을까? 지금 7개 범죄 혐의와 7개 사건과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그것도 아주 뭐라고 할까, 재질이 안 좋은 거짓말, 욕설, 그리고 덮어씌우기, 또 사법 방해. 그러다가 주변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만 7명 정도. 6, 7명.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지금 이 아무리 이 선임이라고 해서 해탈의 경지에 있다고 하지만, 자, 이런 자들 교화의 상대로 보고 그래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해달라 하는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빨리 나라를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라. 이게 가장 할 수 있는 직설의 발언이 아닐까. 자, 어쨌든 이런 해서 사진도 찍고 뭐 웃기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대화 중에 이런 게 있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자, 왜 사진을 찍나? 나중에 이 사진을 왜 찍었는지 알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재명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나중에 내가 사진을 이렇게 왜 찍는지 알 거야? 라고 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을 찍으면서 이 정오 선임이 나중에 내가 왜 사진을 찍었는지 알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나중에 미리 외치면 돼. 자, 스님이 한 이야기가 나중에 내가 왜 이 사진을 찍었는지 이 사진을 왜 찍었는지 알 거야. 여기 위에 자막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진 왜 찍었는 줄 알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야, 여기 정호 스님이라고 하는데 자, 이 정호 스님은 미래를 잘 맞춘다. 그러니까 이 댓글에 보면은 자, 이 현존하는 부처가 나타나신 것 같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재명은 자, 미래의 대통령이다.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거를 된다는 것을 이 범어사의 주지선님이 자, 이 미리 맞췄다. 나중에 이렇게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범어사에서 지금 이은주도 예전부터 인연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해달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말했던 나중에 이 사진을 왜 찍은 줄 아나? 그러니까 이재명과 사진을 왜 찍은 줄 아나? 자, 이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 진짜 이재명이 나라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 자, 이러면 자, 이 스님들이 뭐 대통령이 되든 그분이 무슨 이 특별한 사람이 되든 그게 관심이 있습니까? 속실을 떠나 가지고 자, 정진을 하는 게 목적인데. 그런데 이재명 만나 가지고 이재명 보고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해 달라?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할 사람이 따로 있지. 나라에 도둑질을 많이 했다고 비판을 받고 감옥에 갈 사람 보고 이런 발언을 한 것도 적절치 않은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스님들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절에 찾아오는 사람은 품어주고 교화시키고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해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교화. 자, 그렇다면 나중에 이 사진을 왜 찍은 줄 알 거야 이런 게 지금 대통령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중에 감옥에 가 있을 때 내가 그때 이재명을 만나가고 도드려주면서 자, 감옥에 가 있을 때 나를 생각하고 그래서 자, 여기에 종교에 기이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다니까.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때서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제목은 자,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사람이니까 내가 찍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석한 것고 이 주변에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나중에 이 사진을 왜 찍은 줄 알 거야 이러면 자, 감옥에 갔어. 평생 바깥으로 못 나오니까. 그래서 이 정호 스님이 이재명과 함께 사진을 찍어주면서 자, 참회의 길을 걸어가라. 자, 이 후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후자가 아닐까. 자,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정호 스님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그야말로 자, 이 정호 스님은 현생에 살아있는 부처님과 차기 대통령이 오버랩 되는 걸 봤다. 이렇게 댓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는 교인인데요. 감사합니다, 스님. 이런 거 그런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계가 지금 뭐 이 사건과 떠나가지고 종교계가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은지 너무나 잘 알아요. 종교 안에서도 그게 부패하고 뭐 이런 게 많은데 가급적이면 이런 뭐라 그럴까 현재의 권력과 떨어지가 있는 게 대부분 종교인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 과거에도 이 종교를 사칭해 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큰 낭패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재명이 자 2021년도 그때 당시 선거 국면에서 자 대선 후보 때 국가 조창 기도에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모시고 있다. 자, 그래서 이찬수 목사가 아니 우리 교회를 떠난 지 교회 출석 안 한 지가 10년 가까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걸 놓고 지금 이재명이 또 거짓말했다. 이만 벌리면 거짓말이니까. 자, 그래서 이재명은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도 권사였고 아내도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반주했던 독실한 성도다. 저도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모시고 있다. 주님의 은혜로운 인도로 이 자리까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 들어보면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독실한 생활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자 이찬수 분당 우리 교회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분당 우리 교회 장로다 이런 걸로 공격을 하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시니까 교회 출석 안 한 지가 10년 가까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자 이재명도 곤란했는지 아,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05년에 분당교회에 등록해서 성실히 신앙생활을 했다. 10년 전인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에 시정 업무 등으로 인해서 자, 소모임에 다락방 모임에 나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주말 예배에 비정기적으로 출석했다. 비정기적으로. 그래서 또 그래서 지금 일일이 출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교회 출석 특성상 이재명 후보의 교회 활동을 잘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는 이렇게 또 아부하고 저기선 저기 교회 가면 교회 가지고 내가 아주 열심히 자 어떤 이런 말을 하면은 분당교회 이찬수 목사도 보니까 야 정말 여기가 이재명 같은 이런 범죄 혐의자가 우리 교회 출신이라고 하면은 교회에게서 얼마나 크게 이찬수 목사가 욕을 보이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 이 사람은 교회 안 오는 사람입니다. 10년 전부터 안 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종교인, 종교 지도자들이 할 말입니다.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안 오는 사람 안 오다야지. 뭐 그걸 덮어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는 거짓말에다가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설, 스캔들, 자, 범죄입니까? 한두 가지입니까? 그 이찬수 목사는 이걸 가지고 쫙 정확하게 진단을 한 겁니다. 자, 이재명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야. 이렇게. 자, 그런 걸 보면 여기, 지금 법무사의 이 교지 선임의 말은, 아, 내가 이 사진을 왜 찍은지 알지? 그리고 이재명 보고도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해달라. 자, 이런 게 뭔가 좀 생뚱하게 들린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 해석하기는 아마 내가 지금 이 사진을 찍은 이유는 나중에 보면 알 거야. 나중에 이재명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보면 알 거야. 내가 감옥에 가기 전에 이재명은 이 범죄자 불쌍한 중생을 만나갖고 등을 두드려 준 거야. 요런 식의 해석이 아닐까. 그렇게 듣고 싶습니다. 설마 주지선님이 자, 이재명 보고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해달라 하니까 이재명 길을 열어달라. 자, 이게 이재명이 자, 종교, 불교에 가서 길을 열어달라. 조창기도 가서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정말 부처님도 속이고, 자, 그리고 하나님도 속이고, 그런 인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희한한 인물이다. 충격적인 인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